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복귀를 알리는 듯한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17일 영웅시대 팬카페를 통해 보고픈 영웅시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영웅입니다. 여러분을 만날 날이 조금씩 다가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라며 여러분을 하루빨리 보고픈 생각에 제 마음속에 미리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라고 적은 뒤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마스크를 쓴 임영웅이 안내를 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의 훈훈한 비주얼이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뚫고 나올 듯한 모습입니다. 임영웅은 현재 정규앨범 준비에 한창인데요. 그런 그의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글은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18일부터 아티스트 톱10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임영웅이 핫 장르 브랜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티스트 톱10에 선정되는 아티스트는 단독 특집 기사와 매월 테나시 홈페이지 메인 내 아티스트 톱10으로 홍보된다고 합니다. 투표는 아이돌 챔프를 통해 가능하며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